우리가 키스해서? 키스라고 키스해서? 키스해서? 키스한 게 생각나서? 아. 그 매운 걸 미친 듯이 퍼먹고 있는 넌 무슨 일인데? 류한인 왜 또 유기견 같은 목소리로 전화했어? 이상한 말은 안 하지? 했지. 둘이 잤다며? 아니야, 거짓말 했어. 마침내. 아, 선배 앞에서 쇼하다 그렇게 된 거야. 진짜 키스 아니야. 진짜 키스가 아니면 걔 입술이 어디 있었는데? 네 발바닥에? 암튼 키스 아니야. 그래? 그럼 숨은? 참았어? 걔 입술 온도는? 습도는? 손은? 한자리에 있었어? 등타고 내려갔어? 혀는? 메롱메롱 했어? 안 했어? 아, 걔랑 나랑 뭘 징그럽게 그런 걸 해. 아빠가 출근할 때 메롱메롱도 아닌데 왜 질색이야? 왜? 역겨워 죽겠디? 더러웠어? 근친상간 같아서 막 토나오디? 무슨 근친상간이야? 우리가 무슨 진짜 남매야? 토할 것 같은 건 아니지. 그냥 남들처럼 키스한 건데. 알겠니, 모지라? 그게 진짜 네 마음이야. 빨리 왔네. 해줘, 규리야. 가방 챙겨 나오라니까. 아, 벗지 마. 금방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. 잠깐이라도 덮고 있어. 벗지 마. 네 옷 안 입을 거야. 왜? 우리가 키스해서? 그게 무슨 그거야. 장난치다 사고 친 거지. 장난이라고? 우리가 키스한 게? 아, 누가 들어. 빨리 안기나 해. 들으면 안 돼? 우리가 키스하면 안 되는 사이야? 아, 몰라서 물어. 어, 몰라. 키스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까먹었어. 다 아는 이야기 모른 척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 아닐까? 이 이른 시간에 키스 얘기하려고 네가 나 부른 거잖아. 네가 이럴까 봐서 부른 거야.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그럴까 봐. 그런 거 아니었잖아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튼 없었던 일로 해. 어떻게 그래? 뭘 어떻게 그래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지금도 봐. 너랑 나랑 가만히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우리가 어? 그거 한 줄 모르잖아. 그냥 키스라고 하지. 그거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아, 하지 말라고. 그게 아침부터 할 소리야? 가방 갖고 나와.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해. 아, 점심 때 시크릿 가든 갈 거야. 그 전에 집에 들릴 거고. 지금 같이 가. 혼자 갔다가 만나면 안 되잖아. 왜 낮에 선배가 집에 있겠어? 부었네? 아, 부지 마. 볼 거야. 부지 말라니까. 어색해? 우리가 키스해서? 아니, 무서워. 네가 미친 것 같아서. 왜? 내가 너한테 키스해서? 그 단어 좀 그만 말할래? 왜? 자꾸 키스한 게 생각나서? 너 이게 농담할 일이야? 웃겨? 너한테는 그게 장난이었어? 난 아니야. 근데 네가 장난이라고 우기잖아. 난 내 맘 확실히 알겠거든. 난 좀 됐어. 이제 너도 네 맘 생각해봐. 아니야, 그런 거 안 할 거야. 너도 다시 생각해. 아니야, 생각하지 마. 넌 그냥 있어. 생각해봐. 아니야, 싫어. 생각해봐. 싫어. 생각해봐.